41에서 44. 1번. Let's go. 한 번에 남기는 거 없지? 41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41 파블로 피카소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criticize부터 단어 시험 체크하세요. criticize 비판하다. commit 저지르다. career 경력. disabled 장애를 가진. 퍼포머 행동가. 그걸 행동하는 사람이죠. 수이사이드 이거 잘 봐야 돼요. 자살이에요. 자살. 수이사이드 자살. 유니크 독특한. 지오메트릭 기하학의. 기하학 할 때 기하학이죠. 기하학의. Okay, so first one, criticize, 비판하다, commit, 저지르다, career, 경력, disabled, 장애를 가진, performer, 행동가, suicide, 자살, unique, 독특한, geometry, 기하학의, 밑에 있죠? 어머, 안 보이네요? 뭐니 밑에? express oneself? 잠깐만, 어, 맞네요. express oneself, 스스로를 표현하다.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스스로 표현하다, 스스로를 표현하다. 스스로를 표현하다. Come along, 나타나다. So, first one, express oneself. 그 다음에 come along까지 나타나다. 자, 옆에 A, B, C, D 있죠? 첫 번째 가보세요. Unable to use part of the body. Body를 적절히 못 써요. 그게 뭡니까? Disabled. 1번에 A겠죠? 체크하세요. A period of time spent in a job. 내가 job을 할 때 보낸 기간, career 경력. Do something that is considered wrong. 잘못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commit이야, 여러분. C가 commit이야, 저지르다. D, talk about problem. 문제나 fault, 잘못을 얘기하는 거. Criticize, 1번에 D. The act of killing oneself, 스스로 죽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살. Suicide, E. A person who acts, sing, dance 하는 사람, perform요. 아, 여기서는 행동가보다 공연자가 낫겠군요. 어쨌든. 자, unique, having great shape. shape와 line은 geometric이죠. G, H, 이렇게 바꾸세요. So, performer F, suicide E, unique H, geometric은 G. 거기까지 있었으면 파블로 피카소 오세요. 피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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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Let's go. Pablo Picasso was an amazing painter. 엄청난 위대한 painter, 화가였다. Who experimented with color and shapes. Experiment with. 뭐뭐를 가지고 실험했다는 뜻이죠. 자, 실험했다는 시험 따로 안 봐요, 알 것 같아서. 색깔과 모양으로 실험을 한 사람이야. Picasso want to find way. 방법을 찾을 싶었어요. 무슨 방법? Paint emotion,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했어. 그림으로 감정을 어떻게 기분으로 나타내는지. 아니, 감정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지? 기분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지? Mood, 기분이야. His painting, 그의 그림은 opened people's mind, 사람의 마음을 열어줬고요. And showed, 보여줬어. There were many ways to express idea. Express 앞에 있어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개예요. 첫 번째. Born in Spain in 1881, 이때 태어났어요. Picasso learned to paint, 색칠을 at an early age, 일찍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 Because, 왜 그런지 알아? His father was a painter, 아버지가 화가야. At 14, 14세의 나이, Picasso began attending, attend 시험입니다. 다니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Academy of Fine Arts 시험이야, 순수 미술. Academy는 학교예요. Picasso began attending, attend, 요거 원형으로만 살려. Picasso는 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수 미술 학교를 다녔어. 어디 있어요? In Barcelona, Spain. Although, 비록, 잘 봐요, 여기서부터. 비록 Picasso did well. Picasso 엄청 잘했어. 근데 teacher이 wouldn't let
허락하지 않았어. 피카소가 디벨롭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의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 걸 반대한 거야. 피카소가 엄청 재능이 뛰어나. 선생님 옆에서 너 네 맘대로 할 거면 학교에서 나가줘. 그래서 학교를 나왔어요. So he changed school. 학교로 갈아탔어. Though 비록 새로운 학교는 괜찮았을까요? His new teacher, 새로운 선생님들이 그의 작품을 praise 했지만 시어미야 뒷빼고 칭찬하다. 원영, 그의 작품을 칭찬했다. Praise 원영만이야. 새로운 선생님들은 그의 작품을 칭찬했어요. But 그런데 여전히 criticize 앞에 있어 비판했다. 어? 너 작품을 비판한 거야. 왜? Being too different. 너무 그 작품은 내가 알던 거랑 너무 달라. 그래서 피카소는 determined 시험입니다. 결심한. 그래, 결심했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이 사람의 기분이에요. 그는 결심했어. To express 표현하기로. 뭐를? Himself 스스로를 표현해. 어떻게? In his own way. 나만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를 나왔어요. Frustrated, 좌절한 시험이에요. 자신의 경력에 좌절했어. 내 경력을 살릴 수 없단 말인가? 굉장히 좌절한 상태에 19-year-old Picasso, 19세의 피카소는 파리로 건너갔지요. Where? 파리에서 he learned about abstract art. 시험이에요. 어려운 거 많이 나오죠? Abstract. 무슨 미술? 추상적인. 그래서 얘가 추상파. 이때부터 추상적인 예술을 배웠어요. 스페인에서는 안 돼. 내 재능을 개발시켜줄 사람이 없어. 난 프랑스 갈래. 거기서 추상 미술을 배웠어. He started copying. 그는 copy, 복사하기 시작해서 따라했어. 위험한 작품들을. So, 그래서 he could paint in any style. 어느 방식으로도 페인트 할 수 있게 유명한 작가들을 따라하는 거 먼저였어. However, 그러나 an important development. 아주 대단한 발전, 여기선 발전이야, development. In his own style. 자기 스타일의 발전은 came along 앞에 있어요. 나타났다. 언제? When his best friend, 베프야, 베프. 제일 친한 친구가 commit suicide, 자살했죠. 내 친구가 자살했어. 그 이후로 엄청난 중요한 발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업셋이 화난이 아니에요. 피카소는 너무 슬펐어. 여기선 슬픈이야. 네 베프가 자살했어. 피카소 너무 슬펐어요. 감정이 격양돼 있어. That 그래서 he painted only 무슨 색인지 봐줘. 블루랑 그레이밖에 없어. 피카소 작품 봤어요? 파랑과 회색밖에 없는 작품이 있어. 그때는 뭐 했다? 친구가 죽었어. He painted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그렸고요. Physically 신체적으로, mentally 심리적으로 시험이야 둘 다. Physically, mentally.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disable,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첫 번째,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 physically, 신체적으로, mentally, 정신적으로, disable,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린 거야. 이 시기를 바로 blue period라고 부르죠. period 시험이에요, 시기. 이 시기는 파란 시기라 불려. 파란 시기 잘 기억해. 색깔을 파랑과 그레이로 많이 했어. 이때가 바로 파란 시기야. 친구가 자살하고요. 파랑과 그레이 색깔만 칠한 거야. 그리고 우울한 그림만 그렸어. 그 다음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1904년. His painting style changed again. 또 바뀌었어. When he fell in love with, 사랑에 빠졌죠? Artist 모델. 아, 모델이랑. He began painting everything. 이번에는 뭔 줄 알아? Shade 시험이에요. 색조. Aspect. 이때부터는
이런 색조를 썼어요. 1번 무슨 색? 로즈. 어머 장미꽃 색깔. 레드, 핑크. 어쩜 이럴 수가 있죠? 그레이랑 블루만 칠하다가 이제 빨간색, 핑크색, 그리고 이거 무슨 뜻이야? 얼티 톤이 뭐냐면 흙이야, 흙. 흙 색깔. 흙 색깔로 했어요. He mainly purple. 그 특히 그 중에서 painted circus performer. 여기선 공연가. 공연자들을 많이 그렸고 아티스트를 그려줬어요. Cold 그리고 이때를 뭐라 불려? Rose 시기라 불려. 장미의 시기, 장미꽃 색깔. 아, 블링블링 예쁘게. 그 다음 3단 변화. 피카소 스타일은 went through 겪었어. Another change 또 변화했어. As he began to learn about 뭘 배우고 나서 아프리카 아트와 지오메트리 기하하. Instead of painting 그림 그리는 대신에 different color. 저는 색깔을 다양한 색깔을 안 쓸 거예요. 그 대신 이때부터 여러분이 아는 작품이 대부분 이거죠. Different shapes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어. His painting은 shocked 충격을 주었어 사람들에게. Because 왜냐하면 they look like 어떻게 보이냐면 they 그 모양들은 have been broken 다 부서진 것 같고요. Put back together incorrectly하게 모인 것 같아. 시험이야 incorrectly. 잘못 이게 진 이게 끝이야. 뭔가 잘못 put together. 그림이 안 어울려. Broken 뭔가 부서진 것 같고 잘못 놓여진 것 같아. 모든 것은 geometry 기하학문이고 abstract 위에 있는 추상적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피카소의 new style은 became known as 이름은 뭐다? 큐비즘이라고 하지. 얘가 큐비즘의 창시자. 큐비즘 was so unique. 너무 독특해서 굉장히 popular 해졌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is most remembered. 가장 잘 기억에 남죠? 무슨 시대? 첫 번째 블루 시대.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파랑이랑 그레이만 썼어. 우울해. 로즈 시대. 로즈 시대는 뭐야? 사랑에 빠졌어. 모든 게 핑크랑 레드야. 그리고 큐비스트는 뭐야? 기하학문이 추상파. But 그런데 피카소 never stop ing. 결코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His painting style kept changing. 계속 바뀌었어. 언제까지? 92. 장수했어. 92세의 death. 죽을 때까지 쭉 계속 변했습니다. 요. 첫 번째 문단, 피카소 엄청난 사람이야. 옛날 이야기. 어렸을 때 재능은 뛰어났지만 학교에서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떠돌다가 파리에 가서 블루 피리어드, 로즈 피리어드, 그 다음 큐비즘까지 나왔어요. 문제 풀어요. 뒷장까지.
답은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채점을 하고 갈게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이 내용은요. 뭐겠어요? 1번에 D. Change in Picasso painting style. Number 2. Picasso school teacher는요. 뭐 했습니까? 아,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뭐죠? 창의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정답은 C. Dislike, like 반대야. 싫어했다. 뭐를요? 창의력을 싫어했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싫어해. 시험이야. 여기요. Drop out of 중퇴하다예요. 자퇴인가? 자퇴나 중퇴나 어쨌든 학교를 못 끝내고 중간에 때려친 거죠. 야! 이게 어떤 시대인지 봐줘. 피카소 파리에 살았고 poor, simple, sadness, 슬퍼. 슬퍼? 무슨 시대? A, blue period. 채점하세요. 누가 엄청나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로즈 피리야. 로즈야. 로즈 때는 언제야? 사랑에 빠졌죠. 로맨스 가주셔야죠. 운드 상처다. 상처. Not true. 틀린 거 골라볼까요? 정답은 C. 리얼해 보이는 오브젝트 물체들이 있다. 아니요. 왜요? 추상적이니까요. The answer. Unusual. 좋아요. 기하학. 좋아요. 아프리카 아트에 영감을 받았다. 다 좋아요. 다음 장 문제 풀어보시고. 그는 차라리 songwriter. 노래를 더 잘 썼네. 이거보다. 공연가야 이거. She was mentally, 심리학적으로 이랬어. 정신적으로 이거 됐어. 트라우마를 뭐라 그래? Mentally disabled 쓰세요. 장애를 입었어. When the right opportunity, 올바른 기회가 comes along, 기회가 나타나면 he'll take it, 그는 받아들일 거야. A triangle, 무슨 모양? Geometric. 그녀는 아주 유명합니다. 무슨 유니크 독특한 sense of style and fashion. He began his career 경력 education as a teacher.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Many people commit suicide. 자살합니다. At Christmas. 어머 진짜? 크리스마스의 자살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요. But the performer disabled comes along geometry unique career 그 다음 suicide까지 시험이고요. 밑에 두 문제 풀어요. Blue period 특징. 왜 bright color로 했는가? 여기서 찾아. Blue period 여기만 있으면 되겠네. 블루랑 로즈. Blue period의 특징.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쓰면 돼. He painted only in blue and gray. He, 그는 painted 칠했다. 오직 blue and gray만. 두 번째, what made Picasso? 왜 bright color로 했죠? 왜요? 어디 갔어? 사랑에 빠졌다. 여기 있다. He fell in love with an artist model. 모델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